이 글이 전해질 때에는 저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인생이라는 먼 여행에서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. 태암 말기. 고통스러운 치료와 무기력한 시간들. 저는 암이라는 새로운 친구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생각했습니다. 단순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단순함으로 삶을 비워내자. 혼자만의 먼 여행은 새로운 희망을 만나 빈 공간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저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만나러 갑니다. 김선욱 씨가 희망의 속도 15km로 당신을 찾아갑니다.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희망 공유의 여행. Cycling for Cure.